수부타이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입니다. 수부타이의 지휘와 지도 아래 몽골군은 더 빠르게 더 멀리 움직이며 그때까지도 어떤 군대도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범위에 걸친 군사작전을 수행합니다. 수부타이는 우량카이족 출신으로 칭기즈칸을 처음부터 따랐던 젤메의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수부타이를 낳다 죽었고 아버지는 자르치 우다로 대장장이었습니다. 원래 젤메는 태무진과 같은 달에 태어나 아버지가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노예로 바쳤습니다. 예수게이는 자르치 우다이의 마음이 고맙긴 했지만 이제 갓 태어난 태무진을 키우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젤메가 성인이 되면 기꺼이 받아주겠느라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독살을 당하고 10살에 불과했던 태무진은 부족민들에게 버림받아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게이도 죽었고 별볼일 없게 된 태무진에게 아들 젤메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자르치 우다이는 이제 나는 그대의 부친과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지금부터 젤메는 그대의 것이니 그대의 안장을 얹게 하고 그대의 문을 열게 하시오. 이렇게 아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부하가 된 젤메는 태무진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 젤메를 지켜보던 둘째 아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수부타이였습니다. 수부타이는 형 대신 대장장이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형 젤메처럼 대장장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 소년이 무사가 되는 14살이 되자 우랑카이족을 떠나 태무진의 군대로 들어간 뒤 군인이 되었습니다. 형 젤메가 태무진과 처음 함께 했을 때 태무진은 시족에서 추방당한 데다 말도 도난당하고 메르키트족에게 아내마저 납치되었으며 태무진 곁에는 전사들도 거의 없어 아주 힘든 상태였습니다. 형 젤메는 그런 태무진의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조언자였기 때문에 수부타이도 어릴 때부터 태무진의 각별한 신임 속에 각종 군사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젤메의 동생이자 태무진의 초병으로 시작한 수부타이는 무관들의 군사회의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상급 지휘자들의 전투계획과 사후보고 분석 등을 지켜본 수부타이는 당시에는 실전 경험이 적어 소부대 정도만 지휘할 수 있었지만 탁월한 군사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97년 수부타이는 22살이 되어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백호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태무진의 아내를 납치한 적도 있던 메르키트족 공격을 앞두고 무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태무진이 누가 먼저 공격하겠는가? 그러자 수부타이가 제가 메르키트족을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무진이 수부타이의 용기를 높이 사서 민첩한 병사 100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메르키트 막사로 간 수부타이는 태무진을 배신한 것처럼 위장해 메르키트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방심하게 된 메르키트를 기습 공격해서 장수 두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수부타이는 이처럼 기만 전술과 기습 작전을 활용하는 명장이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끈 군대는 규모가 훨씬 더 큰 적군과 싸울 때가 많았지만 수부타이는 늘 결정타를 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적 우세를 차지했습니다. 수부타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밀 보고서를 다루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나폴레옹처럼 도박사 기질이 있어 무언가를 터득하면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기질이 수부타이를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1201년에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자 태무진을 버리고 몽골족들을 끌고 갔으며 태무진이 이복 형제 백태르를 죽이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태무진을 납치해 고문한 적이 있던 원수 타이치우드의 지도자를 쫓다가 태무진은 적의 화살에 목을 맞아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젤메가 밤새도록 태무진의 피를 입으로 빨고 뱉으며 지혈해주고 적진으로 들어가 말의 젖을 훔쳐와 마시게 함으로써 친구이자 지도자인 태무진을 살려냈습니다. 1202년에 태무진은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를 공격해 사로잡힌 타타르 남자들을 수레바퀴 옆을 지나도록 해서 수레바퀴보다 키가 크면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아이들은 몽골군으로 보냈고 여자들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타타르는 더 이상 부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203년에 옹칸과 자무카에게 대패하게 된 태무진은 2만 명 병사 중 살아남은 병사는 고작 2600명 정도였습니다.
태무진은 퇴각하다가 발주나라는 작은 호수에서 멈추게 됩니다. 칭기즈칸에게 남은 무관 식구인은 발주나 흙탕물을 마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들 중에는 여전히 칭기즈칸을 지키던 수부타이도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나이만 타양칸과 나이만으로 도망친 자무카를 공격할 때 일화입니다. 타양칸이 자무카에게 마치 이리가 양떼를 쫓는 것처럼 맹렬히 추격해오는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자무카가 대답합니다. 나의 태무진 형제는 네 마리의 충견을 사람의 고기로 길러 사슬을 채워 묶어놓았다. 저 네 마리의 개는 무쇠 이마에 끌 주둥이, 송곳혀, 강철 명치에 칼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을 먹고 바람을 타고 다닌다. 화가 나서 으르렁대던 것들이 이제 사슬을 벗고 기뻐서 저렇게 침을 흘리며 오고 있는 것이다. 저 네 마리의 개는 바로 제베와 쿠빌라이, 젤메와 그리고 수부타이다. 태무진의 네 마리의 충견들 중에 태무진 부족 출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능력과 경력으로 지휘관을 뽑았습니다. 쿠빌라이는 다른 부족의 왕자였었고 제베는 베스투 씨족의 출신이었으며 젤메와 수부타이는 우량카이족이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연대를 지휘했다는 것은 수부타이가 군사 전략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능한 전투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수부타이는 맹수 같은 성질로 소문난 부대를 이끌었는데 이들은 현대전의 기갑 부대와 흡사했습니다. 이들은 사방에서 적의 대열을 뚫고 후방을 관통한 뒤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부타이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군대를 이끄는 고위 전투 지휘관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수부타이를 메르키트족과의 전투에 내보내면서 태무진이 유난히 수부타이에게 조언을 많이 한 기록이 몽골 비사에 나와 있습니다. 갈 길이 먼 것을 생각해서 군마가 야이기 전에 아껴라. 말이 몹시 지치기 전에 체력을 보존하도록 해라. 거세마가 야이어버린 뒤에는 아껴도 소용없다. 군량이 다 떨어져 버린 뒤에는 아껴도 소용없다. 그대들이 가는 길엔 사냥감이 많은데 멀리 생각하여 행군 중에는 병사들이 사냥감에 달려들게 하지 마라. 군량을 보충하려고 병사들에게 사냥을 시킬 때에는 기준을 정해주고 정해진 만큼만 사냥하라. 그리고 또다시 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냥할 때 외에는 반드시 병사들이 안장 후거리를 매지 못하도록 해라. 말에 굴레를 씌우지 말고 느슨하게 하고 다니게 해 말이 덜 피로하도록 해라. 태무진이 지휘관들에게 전술 지시를 내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있지만 수부타이에게 내린 지시만큼 구체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내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예상으로는 수부타이가 몽골 초원지대 출신이 아닌데다가 태무진이 수부타이의 군인 정신은 높이 샀지만 수부타이가 더 큰 지휘권을 받아 단독으로 작전 수행을 해야 하니 그때부터 걱정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수부타이는 항상 적군을 괴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수부타이가 메르키트족을 괴멸시키는 동안 제베는 나이만의 마지막 왕자를 추적하고 있었고 태무진의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라이벌 자무카도 붙잡혀 처형되면서 1206년 태무진은 대칸으로 추대되어 칭기즈칸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천우장을 임명하며 수부타이를 포함한 네 마리의 충견을 칭찬했습니다. 그대들은 강한 자의 목덜미, 장사의 허리를 부러뜨렸다. 그대들에게 의도한 곳으로 가라 명령하면 바위라도 가르고 사나운 급류조차 가로질렀다. 전투의 그날이 오면 그대들은 그렇게 내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이때 칭기즈칸은 1만 명을 지휘할 수 있는 만우를 신설해 보우루추와 무칼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베와 수부타이는 스스로 획득한 자들, 데려온 자들로 천우를 편성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제베와 수부타이가 새 몽골군의 첫 오를로크에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오를로크는 원래 독수리를 뜻하지만 군사지휘체계 용어로 제베와 수부타이는 육군 원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칭기즈칸이나 훗날 등장하는 그의 후계자 오고타이칸은 군사작전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꼭 수부타이와 상의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 무관으로 제베와 수부타이를 선택한 것은 인재를 고르는 칭기즈칸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베는 태무진의 부하가 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전투 경험을 쌓아온 위풍당당하고 저돌적인 장소였습니다. 타이치 우두족과 싸우던 한 전투에서 태무진이 타고 있던 말이 등에 화살을 맞은 일이 있었는데 태무진이 죽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이치 우두족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젊은 전사 한 명이 자기가 스스로 칸의 말을 쏘았다고 말해 제베의 용감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태무진은 제베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베는 태무진의 부하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수부타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유한 사람이었으며 천만 문지기에서 나중에 회의 참가자로 수년간 군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태무진은 처음에는 수부타이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작전 수립 과정에서 전략 전술을 지배하는 수부타이의 능력에 점차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용기와 군인 정신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야전 지휘관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수만 리나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부타이의 능력은 출중했습니다. 태무진은 전투를 준비할 때마다 수부타이의 머릿속에 든 생각들을 오랜 시간 지켜봐왔고 칭기즈칸이 되어 가장 훌륭한 무관인 수부타이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이후 칭기즈칸 시대의 군사활동은 수부타이의 전략설계를 거치게 됩니다. 금나라와의 전쟁과 호라즘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 러시아 및 서방 세력과의 전쟁에서 수부타이가 출정해 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 그의 후계자 오고타이칸은 모든 군사 기획과 감독 권한을 수부타이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칭기즈칸과 오고타이칸이 왕자들을 명목상 지휘관에 임명해 두기는 했지만 군사 작전을 지휘할 실권은 수부타이에게 있었습니다. 서방 원정 때 바투가 명목상 지휘관이었지만 실제 전투를 계획하고 지휘한 것은 수부타이였습니다. 수부타이와 바투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수부타이가 이겼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상관인 바투가 직접 내리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투도 나중에 보면 가문의 어른으로 기존 오고타이계와 차가타이계를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바투는 툴루이계 몽케를 대칸으로 올리고 대칸 옹립자란 별명을 얻게 되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지만 수부타이에게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칭기즈칸과 오고타이칸 모두 수부타이의 뛰어난 재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왕자들을 달래려고 수부타이의 가치를 저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부타이는 유럽의 기독교 세계와 중동의 이슬람 세계 그리고 극동의 유가 문화권까지 거의 전 세계를 휩쓴 인류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장군입니다. 그가 만난 금나라, 송나라, 서하,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수십 개의 국가,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 32개의 나라를 정벌하거나 멸망시켰습니다. 현재의 전투에도 강조하고 있는 속도, 기동력, 기습, 포위 공격, 후방전투, 종심전투, 선멸전 등은 모두 수부타이가 지휘했던 군사작전에서 처음 등장한 수부타이의 특유의 전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번 편에서는 수부타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 편에서는 전투를 통한 전술천재 수부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부타이와 금나라와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진족은 발해가 멸망한 뒤로 한동안 만주 지역을 떠돌며 지내면서 거대 세력인 거란족 요나라에게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요나라가 슬슬 망해가자 여진족은 부족을 통일하며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금나라는 나라를 세우고 북송과 함께 요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나중에 북송도 멸망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12년에 불과할 정도로 강국이었습니다. 금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에 달하는 대국인데 반해 몽골 인구는 고작 300만 명으로 몽골은 금나라를 치기 위해 기나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서하를 정복하면서 약간 경험을 하긴 했지만 몽골군은 금나라를 정벌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예 보병과 튼튼한 성을 보게 됩니다. 몽골은 금나라 수도 중도를 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저희가 금나라 수도 중도와 가까운 만리장성 동쪽을 공격할 테니 칸께서는 본대를 이끌고 만리장성 서쪽을 넘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부타이와 무칼리 제베는 금나라 수도 중도 근처의 만리장성 동쪽에서 일부러 몽골 부대를 노출했습니다.
몽골 부대를 본 금나라는 수비대를 강화하고 더출로와 수부타이가 공격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수부타이는 금나라가 예상한 대로 만리장성 동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칭기즈칸의 본대 8만 명이 화살 한 발도 쏘지 않고 서쪽으로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칸께서 본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을 무사히 넘으실 때 저희는 동쪽 만리장성을 공격한 후에 말을 내달려 칸이 넘으신 서쪽 만리장성 길을 따라 본대에 합류할 것입니다. 금나라군은 보병대와 함께 움직여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금나라의 군대와 몽골의 본대가 싸우게 될 때쯤엔 저희는 본대 근처에 매복하고 있겠습니다. 한편 칭기즈칸이 이끄는 본대가 서쪽으로 만리장성을 넘은 것을 알게 된 금나라군은 몽골군이 수도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쪽으로 급하게 이동하는데 수부타이가 예상한 대로 보병대와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몽골군을 찾아 200km를 도보로 행군한 끝에 평원에서 몽골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오전 내내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그때 갑자기 수부타이와 3만의 몽골 부대가 나타나 금나라군을 후방과 측면에서 포위 공격해 금나라군은 전멸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의 동쪽을 공격하는 척하다 사라졌던 수부타이는 다음 포위 공격을 위해 무서운 기동력을 발휘해 본대가 넘었던 서쪽의 만리장성을 통과해 몽골 본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습포위 공격을 위해 금군과 몽골군의 본대가 교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금나라의 입장에서는 수부타이가 만리장성을 공격하다가 돌아가 버렸으니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수부타이에게 포위 공격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에 말려들은 금나라군은 네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산시성 전투에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산시성에서 승리한 뒤 몽골은 3년 동안 금나라를 누비며 하북지방을 휩쓸고 성을 공격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때 몽골로 투항해온 금나라 장수들에 의해 금나라의 세련된 공성병기와 그 운용방식을 제대로 익히게 되었고 이것은 금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슬람과 서구와의 싸움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군은 도시 100여 개를 점령하고 당시 금나라의 수도였던 중도를 함락시킵니다. 그 후 금나라와 평화협정을 맺은 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금나라 황제는 평화협정을 맺은 지 1년도 안 되어 몽골의 침략을 대비해 수도를 중도에서 카이펑으로 옮깁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무칼리리 군대를 파견하고 금나라의 고향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에는 수부타이를 보내 죽음과 파괴를 선물합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만주를 휩쓴 수부타이가 잠시 고려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고려도 상당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곳곳에 성채와 군사 거점을 세워두고 있어 수부타이의 진군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수비대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금나라의 부대를 추격하다가 의도치 않게 고려를 침범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어쨌든 수부타이가 고려의 서경 변두리까지 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만주를 휩쓸어버리고 돌아온 수부타이와 몽골로 돌아가면서 무칼리에게 겨우 2만 명의 몽골군을 주고 금나라에 남겨 침공을 계속하게 합니다. 무칼리는 몽골군 2만 명을 가지고 무려 7년 동안 금나라를 공격해 주요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병력 때문에 점령한 지역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1229년 오고타이가 대칸이 되었고 어느덧 수부타이는 54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의 오를루크 중 남아있는 마지막 인물이 되었습니다. 평생 전쟁과 모험으로 삶을 살아온 수부타이는 나이가 들어도 대칸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몽골의 최고의 명장이 된 수부타이는 이제 금나라와 전쟁을 재개할 때가 되었다며 칸을 설득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마류에서 거친 삶보다는 안락한 궁실 생활을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수부타이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의 아들이자 오고타이 칸의 동생인 툴루이도 훌륭한 야전 지휘관이었지만 툴루이에 속한 장수들이 야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수부타이가 짜놓은 책략에 따라 툴루이의 예하 부대들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나라의 수도가 된 카이펑은 북쪽으로 물살이 빠르고 거대한 황허강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양쯔강이 있는 천혜의 요새에다가 인구가 4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금나라 황제는 여전히 여유로웠고 강력한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금나라와 싸운 수많은 전투를 생각하며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방향에서 카이펑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금군은 당연히 우리가 북쪽을 통해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툴루이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다. 수부타이는 툴루이에게 3만 명을 주고 송나라와 연합해 송나라를 통해 카이펑의 서쪽과 남쪽을 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이 행군은 고비 사막을 넘고 만리장성을 통과해야 했고 송나라를 통과한 후 산맥을 지나야 하는 엄청난 행군이었습니다. 툴루이는 수부타이의 지시대로 카이펑의 서쪽과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떠납니다. 수부타이는 이제 황허강을 따라 카이펑의 북쪽을 공격하면 금나라는 나를 막으려고 북쪽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 사이 툴루이가 도착해 금나라가 생각지 못한 남쪽에서 공격을 하면 나의 공격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금나라의 본대가 툴루이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할 테니 우리는 그때 황허강을 따라 금나라를 공격한다. 수부타이가 카이펑의 북쪽을 공격하자 금나라는 예상한 대로 주력군을 투입해 몽골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금나라군이 수부타이의 공격에 정신이 쏠려 있는 동안 남쪽에서 툴루이의 대군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금나라 장수들은 몽골군의 주력군이 남쪽이라고 판단해 북쪽의 본대의 병사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켜 수도의 후방을 막도록 합니다. 툴루이는 카이펑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금의 군대가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수부타이가 툴루이에게 미리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은 성곽도시에 살아왔기 때문에 피로를 견디지 못한다. 끈질기게 괴롭히면 전투를 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후방에서 금군을 끊임없이 괴롭혀라. 툴루이는 금나라 병사를 기습하고 추격하면 산속으로 천천히 후퇴했습니다. 금군이 압박해오면 툴루이는 춥고 눈 내리는 산속으로 점점 더 높이 후퇴했는데 수많은 금나라 병사가 추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몽골군은 추위에 익숙한 데다 만반의 준비로 추위는 피했지만 사냥감도 없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말고기를 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금나라의 군대를 괴롭히는 정도도 더욱 심해졌는데 금나라군은 엄청나게 빠른 몽골군을 추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나라에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툴루이는 몽골 군대의 주력군이 아니었습니다. 금군이 툴루이를 추격하고 있는 사이 수부타이의 몽골 주력군은 남쪽으로 군대가 빠져나가 헐거워진 북쪽 수비대를 제압하고 황허강을 건넜습니다. 금나라의 장수들은 수도 주변의 강둑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수부타이가 이미 그 사실을 간파해 강둑을 장악해 실패로 돌아갔고 수부타이는 엄청난 학살을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진 금나라 황제는 결국 자살했고 이렇게 수부타이의 금나라 정벌이 끝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사실 1217년 칭기즈칸이 무칼리에게 금나라의 전쟁을 맡겨두고 몽골로 함께 돌아왔을 때부터 단순히 야전지휘를 담당하기보다는 칭기즈칸의 본대와 함께하며 몽골의 참모총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부타이의 서유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금나라에게 예전에 멸망한 거란족 요나라의 야율대석은 서쪽으로 이동해 서유를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율대석은 1141년 호라즘샤 왕족을 정복하였고 금나라를 정벌하라고까지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208년 몽골 서부의 나이만족이 칭기즈칸에게 괴멸당하고 나이만의 왕자 쿠출루크가 서유로 도망쳐오자 서유의 마지막 황제 야율징 로그는 쿠출루크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을 정도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쿠출루크는 부마에 만족하지 못하고 1211년 반란을 일으켜 왕을 몰아내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칭기즈칸은 나이만 왕자 쿠출루크를 처단하기로 하고 제베에게 2만 명을 주어 본대를 맡아 서유를 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부타이에게도 2만 명을 주어 본대가 진격하는 경로에 나타나는 메르키트의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수부타이는 첩보 부대를 통해 서유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쿠출루크는 독사 같은 놈이다. 호라즘샤와 동맹을 맺어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쿠출루크와 샤와의 동맹은 깨졌는데 샤 역시 서유의 영토를 노리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수부타이는 제베의 본대를 앞서 나가 샤의 공격으로부터 제베를 보호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눈앞에 보이는 메르키트족을 물리치고 재빨리 행군에 나갔고 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요와 호라즘의 경계를 향해 바로 진격했습니다. 제베 역시 몽골군이 행군하는 곳에 폭력을 최소화해라. 모든 무슬림은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누구도 무슬림 성지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베가 찾아간 도시마다 쿠출루크에게 억압돼 있던 모스크 문은 다시 열렸고 몽골군에 의해 약탈 당하거나 피해 입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준 몽골군이 지나가는 도시마다 무슬림들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쿠출루크는 수도에서 산속으로 달아났지만 사냥꾼에게 잡혀 몽골군 손에 넘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베는 쿠출루크를 참수하고 서유의 유명한 말 1000마리를 칭기즈칸에게 보냈습니다. 제베가 북쪽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동안 수부타이는 서남쪽에서 무함마드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호라즘의 샤 역시 몽골과 칭기즈칸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칸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몽골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 칭기즈칸에게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샤는 서유를 습격했다가 우연히 수부타이를 만나 그를 공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연대기 작가에 따르면 어둠이 내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양쪽 모두 맹렬히 싸웠다는 말 외엔 전투 기록이 상세하지 않지만 밤중에 수부타이는 적과의 교전을 중단하고 철수했고 샤는 수부타이와 전투가 끝난 후 멍한 채로 떠오르는 아침해를 응시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샤와 수부타이가 벌인 것은 소규모 전투였기 때문에 전술적인 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겠지만 무함마드 샤는 수부타이 군대의 용맹함과 기동성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아 야전에서 과연 자신의 군사들이 수부타이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유는 멸망하게 되었고 몽골 제국과 호라즘샤 왕국 사이에는 더 이상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에서 가져온 커다란 금괴와 사신을 보냈지만 오트라르의 성주는 이들을 모두 첩자로 몰아 죽여버렸고 다시 보낸 몽골의 사신의 수염을 잘라 보냄으로써 칭기즈칸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호라즘의 두 발로 걷는 것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제 수부타이의 호라즘 정벌이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부타이의 마지막 이야기로 호라즘 왕국 조지아 러시아를 박살내고 유럽을 정벌한 수부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라즘 왕국이 몽골의 사절단을 모욕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라즘 샤에게 짤막한 서신이 도착합니다. 내가 전쟁을 선택했으니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호라즘 왕국의 무함마드 2세는 정복한 땅이 워낙 방대해서 제2의 알렉산더 대왕 또는 지상의 알라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호라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몽골군에 침입할 수 있는 길에 사람이 도저히 지날 수 없는 혹독한 조건의 키즐쿰 사막과 시르다리아 강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호라즘 왕국은 40만 대군을 거느린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수부타이에게 침공 계획을 세우게 했고 수부타이는 생각했습니다. 샤 왕국은 높이가 6000m에 달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산봉우리와 가파른 협곡, 여름이 와도 눈이 남아있는 산골짜기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대칸께서 결정하신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행군은 눈과 추위 굶주림을 이겨내야 한다. 행군은 대부분 물과 음식이 거의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싣고 가는 보급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군사들 외에 말 40만 필, 낙타 수천 마리, 소 수백 마리 전차 등도 평소보다 험한 지형을 따라 거친 행군을 해야 한다. 거리는 3,000km가 넘는 데다가 지형과 기후가 험난한 곳으로 이 모든 것을 옮기고 전장에 도달해서도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작전을 펼쳐야 한다. 샤 왕국을 침략하는 일은 수부타이처럼 뛰어난 지략가나 칭기즈칸처럼 위대한 군사 지도자마저도 망설이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대업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침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의 첩자들을 통해 입수한 호라준 군대의 약점에 대해 몽골 지휘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즘 왕국 자체가 샤의 군사정복으로 세워진 4년도 안 되는 신생국이어서 빈틈이 많다. 두 번째는 호라즘 왕국의 급격히 늘어난 병력은 대부분의 부대가 서로 적대적인 부족이어서 힘을 합쳐 싸우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왕국 곳곳에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 배치된 수비대는 다른 곳에 옮겨 배치하기가 힘들다. 샤의 군대가 거대한 군사 조직이긴 하지만 기동성의 위력은 없다. 이후 수부타이가 몽골 지휘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몽골 속담에 당나귀가 이끄는 사자 무리는 사자가 이끄는 당나귀 무리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호라즘 샤는 40만 명의 부대를 이끄는 당나귀일 뿐이다. 수부타이는 몽골 무관들이 이슬람 상인들과 첩자들을 통해 얻은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호라즘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전투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반면에 호라즘샤는 유목민족인 몽골군이 야전에만 강하고 공성전에는 약할 것이라는 기존의 판단대로 병력을 한 곳에 모아 전투를 벌이는 대신에 여러 요새들 사이에 분산해 배치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호라즘이 우릴 공성전에 약한 유목민족으로 보고 호라즘의 도시 성벽 앞에서 좌절하길 바랬다면 몽골의 새로운 포병과 공성 부대들은 그 반대의 공포를 보여줄 것이다. 수부타이의 지시에 따라 금나라에서 만든 대포와 금나라의 포병들 그리고 토목공사와 다리 건설을 잘하는 금나라의 기술자들이 몽골군에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던 수부타이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호라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뿐이다. 우리가 즐겨 써온 전략적 기습도 할 수 없고 기동 범위도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형 때문에 넓게 퍼져서 전술을 펼칠 수도 없고 전략적 면에서 중요하게 써왔던 양동 작전도 할 수가 없다. 그때 제베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본대를 앞서 나가 경로를 파악하고 서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길을 발견했는데 최종 지점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방향만은 맞았습니다.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를 제베에게 보내면서 그 길을 따라 밀고 나가라는 지시를 합니다. 제베의 이 죽음의 행군은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하 50도를 내려가는 천산산맥의 추위에 몽골군은 미리 준비한 양가죽으로 몸을 감쌌고 양가죽 안쪽에는 발효시킨 말젖을 발라서 따스함이 오래도록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몽골의 말들은 말발굽으로 눈을 파내 그 아래에 있는 풀을 찾아 먹기도 하고 나무의 이파리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 혹독한 조건에서 석 달을 견딘 제베의 군대는 천산산맥을 넘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몽골 군대가 이 추운 겨울에 그 산맥과 사막을 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예상을 비웃듯이 천산산맥을 넘어 몽골군이 나타났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북쪽에 집중되어 있던 병력을 나눠서 남쪽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베가 페르가나 분지로 이동하자 샤는 5만 명의 대규모 군대로 제베를 공격했습니다. 제베는 많은 수의 호라준 군대를 보고 산속으로 유인해 매복 공격을 할 생각이었지만 명목상 지휘관인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 주치가 후퇴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베의 군사들은 지치고 수적으로도 열세였지만 신속하게 움직여 호라준 군대와 교전했습니다. 전투는 해가 진 후 끝이 났는데 호라즘의 군대가 수적으로 너무 많았고 몽골 군사들은 지쳤기 때문에 제베는 영리하게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 적을 피해 남은 말과 부상자들 그리고 보급품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몽골 본대의 칭기즈칸과 수부타이에게 주치와 제베에 관한 보고가 들어오자 수부타이는 제베와 주치의 부대를 둘로 나누어 싸우게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주치는 호라준 군대가 예상할 수 있는 원래 예정된 길로 제베는 호라준 군대가 예상할 수 없는 길로 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방향으로 호라즘을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몽골군은 2000km 이상을 이동하는데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함마드가 예상한 길로 오고 있던 주치가 이끄는 몽골군이 도시를 하나둘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무함마드는 주치가 오고 있는 호젠트에 상당수의 수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제베의 대열이 사라졌는데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제베의 군대가 샤가 있는 사마르칸트 남쪽에 갑자기 나타나 민가를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부랴부랴 남은 병력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을 남쪽으로 보내자마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샤의 정보부대는 몽골군의 본대 위치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 몽골군 본대가 서쪽에서 사마르칸트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제베와 주치를 나누어 공격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시르다리아 강을 건너 너비가 650km나 되는 죽음의 불모지 키질쿰 사막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몽골군의 본대는 서쪽에서 사마르칸트로 진군하고 차가타이와 오고타이는 오투라로 방어선을 뚫은 뒤 수도로 진격했고 주치는 호젠트를 습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제베가 전속력으로 진격하면서 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샤는 이미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수부타이와 제베, 사위인 토쿠차르에게 1만 명씩 총 3만 명을 주고 샤를 생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가 갔을 만한 곳을 모두 뒤져 끝까지 쫓아가라. 항복하는 마을은 그대로 두고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위인 토쿠차르는 칸의 명령을 어기고 제베에게 항복한 마을을 약탈했다가 그의 부대를 수부타이에게 넘겨주고 일반 사병이 되었는데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지휘 아래 샤를 추격하기 시작한 3만 명의 몽골 병사는 지나치던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거나 정복했습니다. 광대한 호라즘 제국의 전 영토를 한 바퀴 돌다시피 한 무함마드는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배고픔에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위그르족 등이 귀환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참전한 병사는 쓸모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환시키고 남은 5만 명 정도로 동부에 있는 샤의 아들 잘라르우딘과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호라즘의 서부 지역에서도 세 군대가 조직되어 몽골군을 협공한다면 패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19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부타이를 부르게 됩니다. 전령에게 사마르칸트로 돌아오라는 칸의 명령을 받은 수부타이는 2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칭기즈칸에게 갔습니다. 수부타이는 칸에게 풍요롭고 강대한 호라산과 그곳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강력한 요새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데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이슬람 군대가 호라산까지 행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여름에는 호라산까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햇볕에 식물이 타버리고 강물은 말라버립니다. 겨울에도 군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동물의 먹이가 적고 무슬림의 말들은 몽골 말과 달리 말발굽으로 눈을 파내 풀을 찾아 뜯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의 군대가 호라산으로 지원해올 수 있는 시기는 가을이나 봄뿐입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우물이 충분해야 하고 그마저도 아주 큰 화물 대열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온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오는 동안 군대를 일으키려는 조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상당수의 병력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소비대나 지키고 자리만 보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잘라르우딘의 군대를 일으킨 동부와는 달리 서부에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부타이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된 칭기즈칸은 호라즘 제국 정복을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 전투에서 활약하지 않고 카스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수부타이는 칭기즈칸을 만난 자리에서 제베와 함께 카스피해 주변을 원정하길 원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출정을 허가하면서 수부타이에게 3년 안에 몽골로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1220년 수부타이와 몽골 기병대는 군사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마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부타이는 카스피해 인근에 배치된 대규모 기병대로 최대한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찰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낯선 군대의 군사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수부타이는 이때 이미 몽골의 유럽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문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풍당당한 제베가 1만 호를 지휘하긴 했지만 칭기즈칸은 총 지휘권을 수부타이에게 주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때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공격했는데 페르시아 속담에 왕이 미치면 카프카스로 전쟁하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지아군은 강했지만 조지아는 수부타이와 치른 두 번의 전투에서 10만 명 이상의 전사를 잃고 몇 년 동안 산적과 강도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아제르바이잔 북부 라시드 왕국으로 가서 한겨울에 카프카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라시드의 샤는 도시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카프카스 산맥을 넘는 물자와 안내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쿠만족장에게 전령을 보내 몽골군이 산을 넘는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카프카스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평원에 도착하자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는 쿠만족 알란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카프카스 연합군대 5만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몰살시킨 조지아 왕실 근위 기병대의 대부분이 쿠만족이었고 호라준 왕국을 정벌할 때도 쿠만족이 학살당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땅은 아니었지만 원래 자신들이 약탈하던 지역을 약탈하는 몽골군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오랜 군생활 동안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예상 밖의 포위를 여기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퇴해서 산으로 되돌아가면 임무를 포기해야 한다. 게다가 반대쪽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척했던 라시드샤의 무슬림 군대가 있을 것이다. 퇴각할 방도도 없고 지형도 좋지 않아 기동성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수부타이는 지친 군사들에게 정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스의 연합군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수부타이 군대는 가파른 언덕으로 퇴각해 바위 뒤에 궁수들을 매복시켰지만 쿠만족과 그 동맹들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테로 양쪽에 진을 치고 몽골군이 철군하거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야전지휘만 잘하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책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쿠만족에게 밀사를 보내 말과 황금을 주고 몽골의 진짜 적은 무슬림과 기독교들이고 쿠만과 몽골은 초원의 형제이니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말을 전해라. 쿠만족은 뇌물을 받고는 밤에 조용히 떠났고 쿠만족이 떠나자마자 나머지 부족 파견되는 몽골군에게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수부타이는 쿠만족의 본대를 따라잡았고 제베와 수부타이는 쿠만족 본대를 괴멸시킨 후 말과 보물을 되찾아왔습니다. 아조프에 정찰해서 수부타이는 처음으로 베네치아에서 온 상인들을 만났는데 수부타이는 이 상인들이 서방의 정보를 전해줄 귀중한 원천임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막사로 초대해 후하게 대접합니다. 수부타이의 정보 수집 무관들은 이미 거쳐온 지역들의 지도를 세밀하게 그려낸 금나라 학자들도 있었는데 포로나 정찰대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앞에 놓인 땅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때 베네치아 상인들이 제공한 정보로 헝가리아 폴란드 슐레지엔 보헤미아의 지도까지 그려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는 베네치아 상인들과 비밀 조약을 맺어 베네치아 상인들이 방문하는 나라들의 경제력과 군사 동향들을 자세히 기록해 몽골군에게 보내기로 하고 그 보답으로 수부타이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교역소가 있으면 모조리 파괴해 베네치아 상인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쿠만족 족장 쿠텐은 러시아 공국을 찾아다니며 힘을 합쳐 몽골군을 물리쳐야 한다고 러시아 대공들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쿠만족은 수십 년간 러시아를 공격해온 도적 같은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러시아 공국 근처에서 농장과 민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키예프에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고 러시아 군사는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몽골 정찰병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 직전 몽골군을 속이기 위해 우린 그저 반란을 일으킨 쿠딘족을 토벌하기 위해 온 것이지 몽골군과 싸우려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짓 사신을 보냅니다. 돌아갈 준비에 바빴던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 말을 믿고 약 1000명의 병사들만 남긴 채 동쪽으로 출발했는데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러시아군은 강가에 있던 1000명의 몽골군을 포위해 전멸시키고 돌아가는 몽골군을 추격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부타이는 칼가강에서 러시아 공국 8만 병사를 박살내고 최소 절반 이상의 러시아군이 살해당합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간 러시아군 수뇌부는 몽골군이 무리하게 러시아 지역으로 공격해갈 생각이 없었음에도 강가의 모든 배를 파괴해 몽골군이 강을 건널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카스피해 북쪽을 통해서 몽골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1252년 제베는 귀환 도중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제베가 죽자 수부타이는 돌아가는 내내 슬퍼했다고 합니다. 몽골로 돌아온 수부타이는 서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 유럽 정벌을 시작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을 정벌하고 오고타이 칸의 사망으로 쿠릴타이에 참석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옵니다. 위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1246년 칭기즈 칸과 오고타이 칸에 이어 3대 칸에 추대된 구유크 칸은 유럽에서 돌아온 수부타이에게 남송 정벌군 총사령관직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70의 고령의 나이였고 당시 이미 한쪽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져 말도 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구요쿠 칸은 아쉬워하며 수부타이의 은퇴를 허락했고 수부타이는 대초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거처에 있는 계급장을 모두 내다버리고 가축을 돌보고 바토의 부하가 된 자신의 아들 우랑카타이와 손자 아주가 몽골 전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불변의 수부타이라고 불렀으며 이슬람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탐욕스러우며 무자비한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극도로 훈련된 인물로 평가합니다. 중국인들은 수부타이를 훌륭한 전사로서 대단히 존경해 수부타이가 죽은 뒤 그에게 헌안의 왕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고 신의와 불변의 장수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